자, 오늘은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워낙 불안해하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요. 증시의 각을 재는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신년하시기 네.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힘만 내면 됩니까? 한국을 다른 나라로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한국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라고? 네,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힘들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겪고 있기 때문에 이성이 발동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때는 조금 냉정하기 위해서 한국을 좀 다른 나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저는 한국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였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선진국보다 잘 대응을 했고 네. 그래서 외국에 요즘 나가보면, 한 10년 전 나갔을 때하고 보면 한국이 참 좋은 나라구나 이런 걸 항상 느껴요. 근데 의외의 일이 뻥 터져서 저도 주말에 걱정도 많고 답답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그동안의 역량으로 보면 이 다이나믹한 코리아가 금방 해결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요? 네,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고비가 될 것 같고요. 주식 시장도 일주일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네요. 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서 지난 주에 이제 재정을 투자해야 된다는, 제가 뭐 감히 제가 무슨 재정을 투자해라 말아 얘기할 거리가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네. 재정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던 건, 이번 건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거 재정을 쏟아붓지 않으면 이거 만만치 않겠다, 이거 1분기 날아간다 뭐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했던 것처럼 좀 재정을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금리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내려가지 않았어요. 4%대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이거 내릴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 그러면 한국을 제3국처럼 생각해서 본다면 진원지였던 중국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만큼의 재정을 푸는지가 핵심이긴 한데요. 네. 중국이 재정을 풀고 나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꼭 감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중국이 재정을 풀고 네. 어떤 증시를 보였는지를. 네. 첫날 8% 정도 빠졌었죠. 종가는 한 7%대 하락을 보여주고 네. 그 이후로 계속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가 중국 증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일부 LPR 금리도 내렸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금리물을 보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뭐 6BP 빠졌다, 5BP 빠졌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 오늘 또 빠져 있어요. 지난 주말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도합 한 20BP 가까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즉 시장에서는 금리 내린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신중한 태도를 항상 보였던 한은이 쉽게 금리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한은이 금리를 내린다면 굉장히 바쁘다는 컨센이 네. 정책자들끼리 서로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경제가 좀 뭐 쭉 잘 나가던 상황이면 네. 이 안 좋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게 뭔가 재정 투입이나 금리나 이런 게 이제 발효 효과가 돼서 이렇게 쫙 올라갈 수 있지만 네. 경제가 계속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쭉 체력 워낙 낮아진 상태에서 큰 거 한 방 맞으면 네. 그때는 재정을 투입하거나 금리를 낮춰도 혹시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 통화량이 늘어나면 시차를 두고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통화량 늘어난 게. 예. 그럼 뭐 경제 그 전의 네. 상황과는 뭐 별. 네, 그런데 이제 통화량의 정도가 중요하죠. 통화량 양이, 그래서 제가 감히 재정을 풀라고 말씀드렸던 건 많은 양의 돈이 필요하다. 이번 건은 많은 양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찔끔해 보면 소용이 없겠죠. 오히려 하락 추세를 뭐 약간 낮추든가 뭐 이 정도 수준이지. 네. 근데 상당히 큰 수준의 물고가 나온다면 시차를 두긴 하겠습니다만 경기는 회복이 될 것이고 금융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반영할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양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금융시장의 충격은 단기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 그런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재정을 푸는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면 뭐 별로 그냥 어느 정도면 이게 좀 넉넉하다 많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대충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네. 뭐 그 구체적으로 곽 부장이나 제가 뭐 몇백 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됩니다. 예, 맞아요. 예. 이거예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조치가 나오면 그거는 최악의 수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거군요. 자꾸 찔끔찔끔 아까 표현인데 그런 건 안 됩니다. 아주 아주 강하게 할 정도로. 미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30조 이렇게 풀면 안 되고 한 방에 뭐 100조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시장이 안정감을 가져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러려면 정부가 굉장히 발 빠르게 금융시장에 그렇죠. 대한
안정화에 대한 기여할 수 있는 조치들 네. 그런 것들을 음으로 양으로 신속하게 해주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반전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이 그렇죠. 그런 걸 잘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기타 나라들이 그걸 잘 못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국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책 당국자들이 금융을 잘 아신다면 네. 생각보다 좀 많은 양을 투여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말로라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 보여지고요. 네. 지난 주말은 뭐랄까요? 한국 폭풍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돔 프라이데이 뭐 이런 네.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한국 분들은 잘 인정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얼마나 글로벌 밸류체인, 특별히 IT 밸류체인에서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지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한국이 네, 네, 네. 한국이 얼마나 맞아요. 중요한 국가인지 좋은, 예. 좋은 어제 그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 보면 S&P는 1.05%, 다우는 0.7% 78% 빠졌는데 네? 나스닥은 0.79% 빠졌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대형 테크주들이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게 한국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제 코로나보다도 오히려 아니, 중국보다도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뭐, 수 있어요. 1점 몇 프로 빠졌죠? 1.79 나스닥. 예, 1.79 빠졌고 러셀은 뭐 1% 빠져서 별로. 근데 나스닥만 유독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다시 쭉 일단 먼저 종목별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종목별로 네.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가 2.26% 빠졌습니다. 아마존 2.65%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16% 빠졌습니다. 알파벳 2.21, 인텔 1.7, 퀄컴 2.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4,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6.9,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3.2 이렇게 빠졌어요. 지난번 오히려 중국 코로나 때보다 좀 폭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일단 먼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삼성에 납품하는 장비 업체들이에요. 꽤 많이 빠졌네. 꽤 많이 빠지죠. 네. 일단 첫 번째로 꽤 많이 빠집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그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은 왜 빠지나? 얘네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주는 나라이잖아요. 네네. 지금 뉴스 하나가 타전된 게 구미공장 폐쇄권 얘기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이제 일단 핸드셋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반도체 공장이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셧다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이닉스도 공장 잠깐 폐쇄한다는 뉴스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중국은 뭐라 그럴까요? 중국도 굉장히 뭐 제조업체에 있어서는 대체 불가 국가이긴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대체제가 가격이 비싸든지 있었는데 한국은 대체 불가 국가예요. 아 한국이 만약에 셧다운되면 네 한국이 셧다운되면 대체 불가합니다. 이것은 중국과 달라요 성격이. 핵심적인 몇 개가 아예 셧다운됩니다. 네. 디스플레이 뭐 중국이 하긴 하겠지만 물량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CD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그냥 치명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빠지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말을 코리아 둠 프라이데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네네. 그리고 한국 분들은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글로벌 그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지 모르지만 아마 오늘 내일 정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한국이 안정되는 걸 한국이 원하는 것보다 외국이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의 그 안정을 굉장히 희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국가예요. 제가 맨날 뭐 한국이 왜 이러냐 맨날 이랬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국가인데 왜 이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아.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다 끌고 갔네. 40%나 가지고 갔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드렸던 이유들이 네. 지금 오늘 역으로 오히려 좀 드러나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도체 공정을 좀 잘 보세요. 근데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 좀 방호복보다 더 강한 그 복장 상태에서 일해요. 네. 워낙 미세공정. 거의 우주복이죠. 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팩토리 안에서의 무슨 감염 이런 것들을 그건 없죠. 기존 공장이나 기존 그 사람이 많은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반도체 네. 공정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공장 내 전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공장에 비하면 아 그런 가능성은 네, 거의 없다고 거의 없다고 근데 외부에서 네. 이제 사적으로 네. 사람 만났을 때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정도면은 굉장히 극한 정도 수준의 스스로의 격리 상황들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확진 가능성은 굉장히 또 떨어질 거 봅니다. 저 같은 네. 경우도 안 쓰던 마스크를 쓸 정도니까 제가 이 정도 된 거 보면 네,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가 고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시장도 뭐 떨어졌습니다만 뭐 미국 수준은 아니었고요. 확실히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지수는 강세에서 조금 밀렸어요. 99.34. 그다음에 유로 달러
달러는 1.084로 달러 강세가 약간 뒤로 물러서는 그런 네. 흐름을 보였고 달러 원과 위안화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오히려 1,207원과 달러 위안은 7.03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계속 지난 주말에도 원화가 중요합니다. 원화를 잘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외국인들의 공포심을 원화로 저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있어도 괜찮아. 지금 저점이야라고 생각하면 환율이 크게 안 밀리고 있을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거 진짜 큰일 났어 도망가야 돼 이러면 이제 원화가 당연히 위로 치솟겠죠. 그래서 원화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원화는 되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 10년물이 5개월 내 최저치를 찍으면 4.4BP가 떨어진 1.473 미국 30년물이 또 4.4BP가 떨어지면서 1.917이고 장중에 1.9를 하회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30년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안 되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레리 커들로가 얘기를 했어요. 일부 좀 동의가 되는 얘기인데 이 사람 이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최근 미 국채 금리 하락은 미국 시장이나 기업의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들끼리 잘 먹고 잘 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우리가 계속 작년 10월에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악재 굉장히 크고 민감하게 반영하는 거 우리 계속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채권 주식쟁이들이 주식시장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통 롱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매수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채권도 가지고 바이 사이드에 가서 쟁여놓고 있는 사람들은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흐름들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레리 커들로는 너희들끼리 너무 과하게 간다. 경제 펀더멘털이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상황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네.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물을 한번 가보죠. 한국물. 한국 10년물이 또다시 6.4BP 빠졌습니다. 한국 금리. 예, 5년물도 네. 5.8BP, 3년물도 4.78. 그러니까 그 한국물 보자라고 얘기한 이후로 거의 20BP 가까운 수준의 금리 하락이에요. 보통 금리 한 번을 인하할 때 25BP 정도 금리를 인하하니까요. 네.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있죠. 미국 우리가 미국 해석하듯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금리를 사실은 뭐 금리 내린다고 효과가 뭐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만 금리를 안 내리게 될 경우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시그널이죠. 시그널.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리는 거는 뭐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지만 네네. 안 내렸을 안 때 역효과는 조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 그러면. 근데 안 내릴 워낙 신중했어요. 하나는 그리고 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확인됐을 때만 보통 내렸죠. 네. 미국이 금리 안 내리는 상황에서 혼자만 내리기는 결코 쉽지 않고 그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안 내린다라고 봐도 괜찮은데 과연 이제 시장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재정 얘기를 자꾸 드렸던 게 금리를 안 내리더라도 돈을 많이 풀면 그거는 커버리지가 될 터이니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는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이제 돈을 근데 어떻게 푸는 거예요? 뭐 추경 네. 긴급 추경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면 그렇죠. 추경하고 네. 뭐 그 하반기 예산 당겨서 빨리 풀고 네, 그렇죠. 또 추경 빨리 긴급하게 하고 네? 그리고 뭐 정부 뭐 예, 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네. 풀 수 있는 재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 빨리 방출하고 뭐 그런 거죠. 기업들에 막 지원해주고 뭐 대출 보증해주고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죠. 국채금융기관에서 예를 들면 뭐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뭐 이자를 좀 낮춰준다든지 네. 뭐 그런 효과들도. 예를 들어 채권 발행을 늘려서 돈을 정부가 땡겨 올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네.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경제 지표들 한번 금값. 금값이 또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1.57% 올라가면서 1645.95.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너무 급하게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네. 줄기차게 올라가잖아요. 1645달러 한번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WTI는 0.82% 떨어졌습니다. 53.44인데 리스크 오프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이고 구리값도 오히려 0.42% 올랐습니다. 네. 상하이는 0.3% 올랐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하이가 돈푼 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옆 국가에서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자기네들은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반면에 항생이 요즘 한국 시장하고 굉장히 연동되는 흐름도 많이 보여주는데 1% 정도 빠졌습니다. 보베스판 0.79% 빠졌고요. 아까 이제 개발 종목군들은 한번 다 언급을 해드렸듯이 기술주들의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테슬라는 또다시 0.18%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신형 그 트럭 있죠. 트럭 네네네. 사이버 트럭인가 그게 46만 대인가 지금 주문 잔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주문 잔고가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얘네들 흑자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주 중에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테슬라를 전기차로 해석하는 것은 테슬라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자율주행차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전기차하고 근본적으로 조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전기차로만 네. 따져보면 저는 현대차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코나 같은 경우 거의 한 300km대 중반 넘게 가거든요. 차가. 그러면 사실 전기차라고만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완충했을 때 총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해 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싸움이죠.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인데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전기차입니다만 그 자동차의 개념을 조금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이게 자동차라기보다도 가전의 성격이 상당히 가전이라는 표현 좀 안 맞는 거고 전자기기. 예, 전자기기 같은 성향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보기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주가 많이 올랐다. 네. 그다음 경제 지표들 한번 확인해 보면 IHS 마켓에서 2월 미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를 50.8로 발표했습니다. 전월 확정치 51.9보다 조금 떨어졌고 6개월 내는 낮은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또 서비스업 PMI는 전월 53.4에서 49.4로 낮아져서 76개월 만에 최저치 좀 많이 낮아졌어요. 네. 이거 이제 아무래도 중국 빨이 이제 2월 달에는 반영이 본격적으로 될 거예요. 1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흔들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 2월 합성 생산 지수도 49.6으로 76개월 만에 최저치 나왔습니다. 그리고 1번 2월 제조 PMI 예비치도 47.66이 나오면서 전월보다 떨어졌고 서비스도 46.7로 1월에 51에 비해서 큰 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빠진 건데 네. 중국이 정말 충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2월 달 그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중국 승용차 그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 정보 연석회 CPCA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서 지난번에 1월 달 굉장히 많이 빠졌다 판매량 이런 얘기했는데 2월 달 전반기가 나왔어요.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승용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급감했습니다. 92%가 감소했다고요? 네네. 뭐 아주 아예 안 팔린 거 아닙니까? 네, 거의 안 팔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사고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돌아보면 지금 왜 돈을 많이 풀어야 되냐고 생각하면 야 이거 1분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국내 경기 상황만 봤을 때 아무도 안 움직이잖아요. 집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은 뭐 하고 연계를 해보면 지금 이런 거 자연스럽게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고 어쨌든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면은 중국 시장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중국 시장 안 빠지잖아요. 그만큼 이제 돈의 위력이라는 게 그리고 금융 시장의 안정이라는 게 어떻게 시장의 전체 경제와 전체 네.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푼 돈이에요. 네. 200조 원 정도를 풀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 반면에 미국의 부동산 지수는 창합니다. 짱짱해요, 짱짱.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상황인데요. 그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1월 기존 주택 판매를 발표했는데 감소하긴 했습니다. 전월 대비 1.3% 감소한 546만 채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런 지수가 낮은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NAHB 전미 주택 건설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네. 주택 시장 지수를 74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포인트 낮아지긴 했어요. 전월에 비해서. 근데 금융 위기 이후에 세 번째로 높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네. 수준이라고요? 예, 이걸 또 비교해야 할 수 있는 게 신규 그 주택 건축 허가 건수 이걸 보면 155만 건인데요. 네. 2007년 3월에 159만 건을 기록한 이후 신규 주택 허가 건수가 최고로 많습니다. 2007년 3월이면 언제인지 아시겠죠? 뭐 그때 부동산 경기가 가장 과열되었을 때 리먼 사태가 리먼 사태의 마지막 그 바람이 들어가던 때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얼마나 고점이었을까 보실 수 있는데 신규 주택 허가 건수가 그 정도 근처니까 미국의 주택 상황이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화랑이다.
라고 보셔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좀 빠진다고 해도 미국 경기 나쁘다 이렇게 보기에는 네.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주택 건설 경기들만 보면 미국이 이제 부동산에 의한 인플레이션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겠어요. 2007년 3월 정도라면 이건 좀 굉장한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번 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뭐 계속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뭐 한국만 바라는 게 아니고 한국의 안정은 세계 네. 경제 그리고 특별히 IT 밸류 체인에서는 강력하게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잘 마무리되기를 정말 네.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국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응은? 네. 한국 시장. 아니, 이제 또 네, 그렇죠. 한국 불안하시니까. 시장. 한국 시장 대응은 어떻게 되냐? 한 수요일까지 힘들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수요일까지는? 네, 그 정도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일 하이라이트일 것 같고, 근데 똑같아요. 똑같이 생각해 보면 돼요. 저희가 이제 중국, 아까 처음에 그 얘기하려고 그렇게 밑밥을 깔았던 건데, 우리가 네. 다른 나라 보듯이 한국을 보자. 우리가 중국 볼 때 어떻게 봤냐면,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폭이 빵빵빵 커지면 위험하고 확진자 폭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옛날에 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해외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해외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타격이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당사자 입장이니까 타격이 큰 거고. 근데 우리도 확진자 숫자의 증가 폭이 줄어들고 뭔가 제어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금융 시장은 그때부터 안정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의 나라 보듯이 얘기를 해보면. 네. 오늘은 살짝 도망가는 게 나을까요? 오늘 뭐 다들 공포에 질려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시초가는 충분히 낮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한 3, 4일 빠져 있어요 이미. 그것도 한번 계산 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럴 때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그 감염증은 시간이 지나면 보통은 해소가 됐죠. 네. 현대에 그리고 우리 과거에 그런 것들을 잘 이겨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는 측면을 꼭 생각하고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그냥 맑은 하늘만 보는 게 차라리 낫더라. 경험치입니다. 그냥 제 사적 경험치. 네. 그냥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했을 때 왜 이게 문제냐면은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고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심리를 보면 무서울 때 판 사람은 무서운 마음이 해소될 때까지 못 삽니다. 아, 무서울 때 판 사람들은 네. 무서운 마음이 해소될 때까지 못 산다.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서움이 해소될 때는 상당히 많이 시장이 안정되고 난 다음이에요. 이는 곧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의 마음의 안정이 온다라는 네네네네. 것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의 과거 이제 결과치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무서울 때 팔면 자 현재 우리 시장보다 빨리 열리는 시장이 그 호주 시장이죠. 호주 시장이 5분 지연 효과 기준으로 블룸버그 떠 있는데요. ASX 200 지수가 마이너스 1.59%고요. 뉴질랜드 시장이 1.08%니까 1% 중반 네. 정도 빠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을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현재 5분 지연 효과 한 10분 정도 지연 효과군요. 1.35%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죠. 선물. 예. 왜냐하면 아직도 장 열리려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시간인데 1%대 중반. 그러니까 호주 1%대 중반 그리고 미국 시장의 선물 시장도 1%에서 1% 중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특별히 지력 내실 건 없으시고. 아, 뭐 힘내십시오. 네, 지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